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이 지난달 29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. 다음 달인 5월 말까지 80% 이상 지급할 예정인데, 학원과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노점상 등 한계 근로 빈곤층과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도 지원합니다.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추경으로 마련한 약 15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난달 29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지원 속도를 높여 당일 신청, 당일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1차 신속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250만 명,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했습니다. 즉, 첫째,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. 둘째,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. 그리고 셋째,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. 4차 재난지원금은 규제 업종과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.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385만 명인데 버팀목 플러스 예산 약 7조 원을 마련했습니다. 특히 매출이 60%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현금이 지원됩니다. 여행사업, 영화관 운영업 등 매출 감소율이 60% 이상인 5개 업종에는 일반 매출 감소 업종보다 200만 원만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공연시설 운영업이나 애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% 이상, 60% 미만인 23개 업종에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전세버스 운송업, 이용업 등 매출 감소율이 20% 이상, 40% 미만인 84개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. 이번 4차 지원에선 등록한 노점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또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하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에 대해서도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총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이번에 특별 장학금을 근로 장학금을 저희들이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. 지금 일반 근로 장학금 이미 기신청을 받아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굉장히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별도로 이번 대책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1차 신속 지원에 이어 셋째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부터 2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기업자와 함께 연 매출액 15억 원이 넘는 경영 위기 업체 등이 포함됩니다.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.